네, 오늘 주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당정청 엇박자로 부동산 정책이 카오스에 빠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당정 의견이 정리됐다 이렇게 밝혔었었죠. 그런데 이틀 뒤 정세균 총리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정책 꿈틀대면서 중구난방 메시지로 혼란이 더 부추겨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린벨트 정책을 두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잠시 뒤 이 얘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경향신문은 이게 박원순 청문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성추행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 직보 과정에서 피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앞서 부산경찰청의 청장으로 재직했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두고도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인사청문회 열리는 만큼 속보가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이낙연 오늘, 김부겸 그제, 어딜 찾았냐면 바로 봉하마을입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이 있는데 8월 29일 전당대회까지 한 40여일간 불꽃 튀는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찾은 봉하마을, 결국 신문 주류 세력과 거리가 있는 두 사람이 노심작객 통해서 정통성 경쟁에 나섰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선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 관문을 지켜라. 월화 수목 금금금 6개월. 국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오늘로 딱 6개월째입니다. 중앙일보는 해외 유입 차단에 최일선에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주역 4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김진숙 검역 입과장은 지난 4월 달에 딸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입원했는데도 가보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이 문제도 잠시 뒤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